안녕하세요. IT 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기반 주식 투자 서비스 뉴스 샐러드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인공지능 개발회사인 2DIGIT가 인공지능 기반의 주식 정보 서비스인 뉴스 샐러드를 선보였습니다. 뉴스 샐러드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숫자, 차트는 물론 뉴스와 리포트 등을 분석하는 주식 정보 서비스이며, 투자자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각종 정보를 파악해서 매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2,000개 이상의 상장 종목 전체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상장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주요 주가 지표를 비교해 주고 12가지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시세를 예측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아기남은 아직 주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AI가 주식 투자까지 도와준다면 참 편리할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웹툰 호랑이 형님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호랑이 형님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30일 국내 게임 업체 다이아몬드가 호랑이 형님에 대한 게임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웹툰 호랑이 형님은 네이버 웹툰 액션 장르 조회수 1위, 인기도 7위를 기록한 만큼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한 작품이며 30대 남성 독자 인기 순위 1위에 빛나는 인기작 중 하나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을 게임으로 개발한 회사이며 갓 오브 하이스쿨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랑이 형님의 섬세한 연출과 컷신을 게임 속에 녹여 웹툰 본연의 재미와 액션을 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형님은 아기남도 즐겨보는 웹툰 중 하나인데요. 과연 호랑이 형님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으로 탄생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크네요.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17년 이후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 비트코인 가격이 19,66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7년 19,665달러보다 높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가 주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자 기존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인 윙클보스 쌍둥이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했으며,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대체하는 순간이 오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기남도 비트코인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기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며,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